과연 F서울이 후반기에는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남이 계속해서 현재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서울의 지금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김용대 골키퍼에 오스마르, 김진규, 김주영, 수비수 그리고 김치우, 고요한, 고명진, 최현태, 허리라인, 윤일록, 몰리나, 에스쿠데로가 공격 천병으로 나섰습니다. 아, 전남 드래곤스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명지 골키퍼, 그리고 현영민, 임종은, 방대종, 김태호가 수비 라인이고요. 아, 허리는 이승희, 이현승, 이종호, 그리고 공격 라인은 안용우, 전현철, 스테보입니다. 네, 수심의 이슬 올리면서 전반전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노란색 유니폼이 전남 드래곤스, 그리고 붉은색 유니폼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는 팀이 FC 서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입장에서는 스테보가 득점포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도와준다는 게 문제죠. 자, 몰리나가 시작부터 한번 강하게 슛을 날려봤습니다만 거리가 좀 여의치 않았어요. 살짝 감아올리는 현영민. 자, 머리 갖다 댑니다만 수비 발 맞고 왔어요. 다시 돌면서 다니 골이요. 골입니다. 선제 득점하는 전남 드래곤스. 자, 이번에는 17번 네, 이종우 선수죠. 그렇죠. 자, 반경에 들어가는 전남 드래곤스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자, 톡톡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해줬고요. 자, 오른쪽에서 자, 앞에 수비수 오스마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스마르 제끼면서 크로스 올렸고 자, 왔어요. 골! 아, 스테보! 네, 스테보의 추가 골이네요. 올 시즌 세 번째 득점입니다, 스테보! 자, 몰리나가. 바로 슈팅! 자, 머리 갖다 댑니다만, 김병재. 터칭. 자, 이번에는 반칙이죠. 자, 일단 어드밴티지 네. 적용됐습니다. 자, 돌면서 다시 나온 공. 자, 몰리나가 한 번 제끼었고, 자, 직접 해결하나요? 슛! 아,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이번 스테보가 돌면서 다시 전현철에게 가운데 쪽을 줍니다. 이종호 다시 스테보 슛! 강했는데 살짝 벗어나네요.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는데 하지만 고명진이 다시 잡았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자, 에스쿠데로가 좋았어요. 자, 오른쪽에서 몰리나입니다. 몰리나 다시 에스쿠데로 슛! 네, 이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졌을 때 그 지점에서의 중거리 슈팅을 굉장히 많이 오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쿠데로가 좀 전에 중거리 슈팅한 그 지점이요. 몰리나 슛! 네. 아! 야, 이번에는 자, 허를 찌르는 중거리 슈팅. 포스트를 이것이 맞고 나오네요. 포스트를 맞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중거리 슈팅이 바로 저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 지점부터 슈팅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네. 아, 몰리나의 총알 같은 슛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몰리나. 이번에는 길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번에는 짧게 처리했으니까요. 네. 자, 이번에도 이어폰스입니다. 네. 자, 하지만 흘러나온 공. 몰리나 여기서 바로 슛! 김병진 퍼챙. 자, 몰리나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렇네요. 자, 가운데에서 전현철. 오,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한번 다시 갑니다. 네. 고명진 두 사람의 에어싸는 과정에서 다시 뒤쪽 김치우에게 김치우가 다시 고명진에게 자 고명진이 자. 가운데로 톡톡 치고 들어갑니다. 고명진 자 유닐록을 맞고 유닐록 슛 네. 살짝 떴습니다. 자 나쁘지 않아요. 예 이번에는 가운데 고명진 네 고명진 선수가 좀 더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죠. 자 가슴으로 트래핑 자, 자 왔어요 슛 아 살짝 넘어갑니다. 유닐록 아 이번에는 자, 유닐록 선수 지금은 절호의 타이밍으로 보였거든요. 네.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흐르는 볼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바운드된 걸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근데 살짝 벗어났네요. 아, 지금 슈팅도 반박자 빠르게 처리했기 때문에 올리나가 유닐록을 다시 봤습니다. 유닐록 뒤쪽에 김치호. 자, 김치호가 다시 유닐록에게. 김치우, 자, 이번엔 두 사람 뚫고 들어갑니다. 김치우 슛! 하지만 방대종 몸에 맞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대종이 앞에 버티고 있었어요. 자, 이번 몰리나. 빅바인 액션! 골이에요, 오스마르! 골이에요, 오스마르! 만회 골입니다. 오스마르 2-1. 자, 이 골은 커요. 예. 지금 전반 종료 직전에 추격골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후반전에도 서울이 분위기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이것도 몰리나 효과입니다. 몰리나의 코너킥.
자, 그게 이번에 드디어 적중을 하네요. 네. 자, 지금 몰리나 오스마르 모두 보여주고 또 최용수 감독도 오스마르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지지 않았습니까? 아, 이러면 후반 모르겠어요. 네, 소위에게서 원따봉을 날려줬는데 그럴만합니다. 워낙에 지금은 중요한 시점에서 추격골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 이번에는 뭐 네.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전남 수비의 실수예요. 오스마르 선수가 앞쪽으로 끊어 들어오면서 헤딩을 했는데 네. 사실 이런 장면에서는 앞쪽에서 경쟁을 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따라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김명지 골키퍼가 이 골킥을 하면 아마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을까. 네. 역시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전남이 2-1로 F서울에게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F서울의 선공으로 이제 후반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뻗어내는 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 자, 그대로 헤딩! 네, 유력 선수의 크로스 에스쿠데로의 헤딩인데요. 네, 치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 다시 치고 봤는데요. 오버래핑을 했고요. 자, 여기서 크로스 올립니다. 자, 머리 쪽 헤딩! 아, 골키퍼 선방! 이종호 유상훈의 선방입니다. 네, 지금은 이종호 선수의 다이빙 헤딩 슛 자체가 너무나 위력적이었고 그렇죠.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상훈 골키퍼가 막기는 상당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보여주면서 막아냅니다. 스테보에 너무 집중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종호를 놓쳤는데 자, 이걸 막아내네요. 이러면은 최용수 감독은 앞으로 골키퍼 이용에 고민이 생기죠. 아, 그럼요. 예.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다시 안정감을 가져갔느냐가 중요한데요. 고명진입니다. 자, 고명진이 이번 찍어 올렸고 올려슛! 자, 오늘 몰리나 될 듯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발리 슈팅도 굉장히 어려운 슈팅입니다. 그렇죠. 전반 시작한 지 한 13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오! 자, 돌면서 슛! 에스쿠데로. 자, 지금 아쉽네요. 에스쿠데로. 네. 이번에도 에스쿠데로 쪽. 몹싸면서 몰리나! 하지만 다시 수비 걸렸고요. 자, 뒤쪽에서 슛! 김병지 선방! 네, 이걸 막아냅니다. 지금은 김치우 선수에게 완벽한 기회를 해줬고 네. 김치우 선수가 무게를 실어서 묵직한 슈팅을 했는데 이걸 막아냈어요. 그렇죠. 자, 지금 김치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김치우가 가장 선호하는 위치입니다. 네, 지금 몰리나 선수도 더 있고요. 예. 자, 몰리나인가요? 김치우인가요? 김치우에게 맡깁니다. 슛!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포스트 오른쪽을 바라봤는데요. 자, 네, 지금 최현태 선수네요. 네, 최현태 선수가 킥을 날렸군요. 그렇습니다. 이종호입니다. 이종호가 한번 공을 받아놓은 포스트고 자, 이번에는 피나르스. 아하. 네. 힘이 너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송창호. 다시 올리나가 나왔습니다. 가운데 에스쿠데로 봤고요. 자, 에스쿠데로 좋아요. 에스쿠데로 툭툭. 에스쿠데로. 아, 수비 밟아진 것 같은데요. 아, 맞지 않았군요. 일단은 한 번에 넘겨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 에스쿠데로가 머리를 대지 못했고요. 자, 하지만 아, 좋아요. 자, 몰리나가 유딜러. 자, 다시 자, 몰리나 두명 제끼었고 몰리나 골! 동점골 몰리나. 아, 드디어 터졌습니다. 네, 몰리나가 돌아왔습니다. 아, 야, 대단합니다. 몰리나 코너에 몰린 F서울을 몰리나가 살리는군요. 네, 몰리나가 이렇게 된다면 오늘 경기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이에요. 그렇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공격 포인트 두 개를 기록한 몰리나입니다. 네, 몰리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사 역할까지 해줍니다. 예. 자, 고명진 선수는 지금 다리 쪽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네. 치료를 살짝 받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몰리나 선수의 이 골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은 아. 말 그대로 공격 3인방이 딱딱 들어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유닐러 그리고 한 명을 제끼면서 그대로 네. 아, 김명지 골키퍼 역동작이 걸렸어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에스쿠데로가 앞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수비수가 순간 시야가 갔다가 다시 몰리나 쪽으로 왔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벌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몰리나 선수가 바로 처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반대로 꺾을 줄 알았고 김명지 골키퍼는 반대쪽으로 움직였다가 역동작이 걸리면서 네.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역시 조심해야죠. 예.
지금 문을 잠그기 급급합니다. 자, 이럴 때는 한 방이거든요. 그렇죠. 슈팅을 아껴서는 안 돼요. 자, 바로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아, 벗어났습니다. 자, 몰리나. 자, 에스크림 따라가고 있고. 자, 에스크림 에스크림. 하지만 몰리나. 아, 에스크림 맞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 포스트 살짝 부상합니다. 송창호, 송창 슛. 아, 벽 맞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주고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2시에 휘슬 붑니다. 네. 전후반 90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양 팀 상당한 난타전 끝에 2대2로 동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